조폭 33명이 검경 합동단속으로 구속됐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이고 행인을 폭행한 전주시내 세계파 조직원들입니다. 포르말린 장어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업용 포르말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에 매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국내 업체와 협상 중이라고 GM 측도 인정한 가운데 늦어도 상반기 중에 매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 간 패싸움을 벌이고 그저 바라봤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집단 폭행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3년간 각종 범죄로 붙잡힌 조직폭력배가 2만여 명에 이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갑자기 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잠시 뒤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무리가 다른 패거리와 대치하고 조금 뒤 한 남성은 술집 유리창을 발로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밤 시간대 시민들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좀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이렇게 유리창 깨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로 12가부터 조직 간 패싸움을 벌인 건데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밤 인적이 드문 이곳 공터에 모여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차 충돌했습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일반인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무려 3차례가 발생했는데 그저 길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신 헌혈들이 식당 오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장사를 가까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안하죠. 검찰은 지난 1년간 전주지역 세계파 조직폭력배 33명을 구속기소했는데 대다수가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범죄 정보를 수집한 결과 조직폭력 사건임을 밝혀내고 전원 구속기소를 하고 또 상당 인원에 대한 실형이 계속. 지난 3년간 전국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 87%가 전과 5범 이상의 상습범이어서 경찰의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써왔다는 의혹 며칠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치단체는 여전히 양식장 감싸기에 급급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전국 양식장의 화학물질 사용 실태를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의혹이 불거진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 양식장에서 발견된 포르말린을 판매한 업체는 해당 포르말린이 양식에 써서는 안 되는 명백한 공업용이라고 말합니다. 수산용은 여기서 따로 취급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수산용 취급을 안 해요. 공업용만? 네. 포르말린은 공업용과 수산용으로 분류되는데 양식업자들은 살균이나 기생충 제거에 공업용이 보다 효과적이라 여전히 쓰는 곳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약효 때문에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유독 고창 쪽이 이 고기를 좀 크게 키우고 폐산하면 집단으로 나고. 취재가 이루어진 양식장 관계자 역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은 흔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실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포르말린을. 다 써요. 그걸 왜 쓰냐면 그걸 청소할 때 그걸 써요. 그냥 세균이나 뭐 병균을 싹 청소하게. 발암물질을 써서 장어를 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창 풍천장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담당 지자체인 고창군은 오히려 양식장을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사람 누가 하나 쓸쳐먹고 그 사람 이롭게 하려고 우리가 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게 아니 어찌 보면 우정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은 한 거잖아요.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출하 물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양식장 전체에 대해 불법 화학물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문을 닫은 지 열 달이 다 돼가는 한국 GM 군산 공장이 조만간 새 주인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 측은 상반기 안에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매각 대상 역시 기존 시설이 활용 가능한 자동차 부품 쪽 컨소시엄으로 추정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국 GM은 대상 업체나 업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국내 업체가 군산공장 매각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는데 국내 우량 기업 일족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군산공장 내 시설물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각과 인수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리 그 상대방이 들어올 회사에 그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한국 GM 측은 지난해 9월 이미 매각 방침이 정해져 올 상반기 중에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수 대상 기업과의 협상 분위기가 좋게 형성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인수 기업이 확정될 경우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 라인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의 매각 인수 계약을 위한 사전 준비와 지원 등에 관해 세부사항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수하는 기업이 최대한 빨리 이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 여부나 인수 대금, 가동 재개 일정 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신청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동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상은 도청 국장 출신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였는데 궁금했던 내용 대다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 첫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부터 짚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예외 없이 전직도 건설교통국장을 위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 진참한 후보로 내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좀. 공직 시절 자녀가 건설 관련 단체에 취업했던 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어쨌든 건설협회의 어쨌든 자녀분이 건설국장 재직 시절에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런 관계는 아무 신중을 제외했다. 전주시청 근무 당시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를 들어 조직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소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낙마로까지 이어지는 도덕성 검증이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건설 분야 요직을 거친 사장 내정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큰 관심거리였고 실제 도덕성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지만 협약을 이유로 내용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공개된 업무 능력 검증은 뻔한 업무 이해도 확인이나 당부 수준에 머물며 김이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았나. 도의회는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본회의를 통해 도지사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당초 기대와 달리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히려 정실 인사의 면죄부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만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학교의 수건 사업인 약학대학 신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주대, 한림대와 함께 교육부 1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달 안에 최종 신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약학대학 신설을 요청한 전국 12개 대학 가운데 전북대와 제주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대는 전라북도가 농업 생명특구로 지정된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연구약사를 키워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학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이며 대학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현장 실사를 통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한 뒤 오는 2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북대는 이번 약대 신설은 침체된 지역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약대가 생기면 그것이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천연물 의약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을 약대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약속대로 1차에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 심사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전북대는 이에 따라 1차에 통과된 3개 대학 가운데 두 곳만 선정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신설 약대 정원은 총 60명으로 2개 대학이 선정될 경우 한 대학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 유치 후보 지역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장수군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장수군은 청정고원의 훈련 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축구종합센터는 33만 제곱미터에 주 경기장과 연습장, 축구과학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오는 4월 최종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민주당과 민평당 지도부가 내일 동시에 전북을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분산형 일자리와 위기지역 지정 연장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평화당도 내일 전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행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주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 전북 교육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 교육과 귀족 학교인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산고 학부모들은 기준 없는 자사고 폐지는 전북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전주 시내에서 가두 홍보를 벌였고 전북 애향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태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원광대 병원이 스리랑카 국적의 2살 라진군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라진군은 이주 노동자 부부의 아이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지만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1일과 22일 유실수와 화이류 6천 그루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난해 정읍시 의회가 삭감한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정읍시가 추경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논란입니다. 동물학대 소싸움 도박장 건립 반대 정읍 시민행동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방치 폐기물이 내후년까지는 모두 폐기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6개 시군에 있는 폐기물 3만 6천 톤 중 1만 4천 톤을 올해 폐기하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성면 지도가 잘못 제작된 학교는 전주 풍남초와 진안 오천초, 부안 변산초, 고창 흥덕초 등 초등학교 4개를 포함해 모두 10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주 신흥고와 군산중앙고, 김제 만경여고, 정읍 배영고, 장수고, 무주 푸른꿈 고등학교 등 6개 학교로 성면 지도에 없던 성면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한편 변산초 등 4개 학교는 성면 해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 내 비료공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대책위는 환경과학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비료공장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가 용역을 맡은 이번 조사는 시추작업과 성분조사가 이뤄져 폐기물의 유해성과 오염 경로를 추적하게 됩니다. 조합장 후보 비방 유인물을 살포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쟁 후보자가 지목됐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김제의 한 조합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용의자로 경쟁 후보인 A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김제 백구 일대 도로와 경로당에 특정 조합장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유인물 40여 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업무 보고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환서해 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명품 문화 관광 공간 조성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구직 활동에 나선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개인당 한 차례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자로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시민과 소통 행정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